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이한 사주이면서 격을 온전하게 이루고 있는 사주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직업이나 대운의 흐름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사주문극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무술에 갑인에 기미에 무진입니다. 자, 무술년에 태어나서 갑인 월이다. 조금 쌀쌀한 기후겠구나. 기미 월이다. 기미 일에 태어나니까 이 사주가 전부 무진이다. 전부 뿌리가 있죠, 그죠? 이 사주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주가 전부 뿌리가 있다는 것은 각각의 힘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일치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사주만 보고도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지가 인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토로 되어 있다. 축토만 없을 뿐이고 토로 다 구성되었다. 천간에도 갑목 하나를 제외하고 다 토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사주일 때 우선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깝깝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본인의 어떤 추진력, 의지, 자신감 이런 거는 대단히 강하겠다. 그런데 또 일간이 기토다. 기토면은, 무토라면은 중정지합이라 하고 또 다섯 번째 중간에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토는 양과 음의 중간에 있으면서도 또 음도 아닌 그야말로 비습하다. 조금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겸손하게 임하면서도 습한 기운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 지장간에서는 술토에서는 신정무가 되어 있고, 인목에는 무병갑이 들어가 있고, 미토에는 정을기, 진토에는 을계무가 들어가 있을 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초기 사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운의 수를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죠, 그죠? 대운의 수를 정할 때 양남음녀 이럴 경우에는 대운수가 태어난 날로부터 다음에 절기가 오기 전까지의 그 기간을 정해서 결정을 하죠, 그죠? 그런데 하기 위해서 초기 기운이다. 그러나 이런 이제 초기 기운에 초기 사령을 하고 있다 해서 이 사주의 이 지지에 깔고 있는 것에 이 기운만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 기운도 중시해서 참고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사주가 지금 목과 토로만 되어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장간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목이 있는데 화도 여기 있죠, 그죠? 여기도 있죠. 토는 당연히 여기 있죠, 그죠? 그러면 금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 금이, 금도 여기 있죠, 그죠? 이럴 때 초기 사령을 했기 때문에 금의 기운도 약하지 않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전반적으로 다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연습을 해보자. 연습을 해보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토와 술 이렇게 돼 있을 때 12운성으로 한번 살펴볼 수도 있겠죠, 그죠? 12운성으로 한번 살펴본다면은, 토는, 기토는 우리의 정화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화는 사유축이다. 사유축이라 하니까 이거는 양의 기운에 해당하겠죠, 그죠? 자, 이거는 또 사유축인데 거꾸로 가죠, 그죠? 사유축을 하면은 축인이니까 요 다음이니까 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유축이니까 사오미 하니까 어떻게 돼요? 관대가 되겠죠, 그죠? 관대로 왕이니까 사오미 이렇게 이제 너무 급하게 이것을 무엇을 찾겠다고 접근하실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사유축인데 사 앞에가 뭐죠? 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참고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소비 세가 되고 이게 사가 되고 사가 되고 양이 된다면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자체에서 이제 살펴볼 때 참고는 할 수 있지만 통근하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그죠? 누가 봐도 이 사주는 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보자면은 이렇게 한번 그냥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죠. 전체적으로
이 일관으로 해서 십성도 이제 개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줘야 되겠죠, 그죠? 우선 여기가 목국토를 한다.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을 이루고 있다. 갑인이라는 천간과 지지가 똑같은 정관을 이루고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비견이다. 여기는 급제다. 그죠? 이것도 급제다. 그러면 이 사람의 힘은 대단히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토의 특성이 있잖아요. 마귀로 솟아오르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조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성일 경우에는 모성애적인 걸 지니고 있다. 그런데 하나를 살펴보자. 비견이 있으면은, 비견의 힘이 강하면은 무엇이 필요해요? 강한 자기의 힘을 설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죠? 설한다는 것은 내가 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운을 주는 거라면 강하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금이 필요한데 금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 금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초기에 이 운에서 원행 이정으로 또는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청장년기 또는 노년기로 할 때 만약에 신금이나 이런 것이 초년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기에 해당하는 소위 18세부터 36세까지라든지 아니지 18세부터 18, 18이면 36세 맞죠? 요는 시기에 만약에 금이 온다면 이 관이 또 깨지겠죠, 그죠? 그런데 관은 있고 비겁은 있는데 이 힘에서 필요로 하는 식재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식상에 해당하는 경금이 또는 금이 없고 관성은 있는데 관성을 생해줄 수 있는 재성이 없어요, 또. 그죠? 지장간에는 재성이 있습니다, 그죠? 지장간에는 재성이 있지만 재성이 없다. 그러면은 이 사주가 살아가는 게 여기서 이제 사주의 직업과 대운의 흐름을 보는 일간의 삶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본인의 사주상에 나타나 있는 배우자를 한번 보자고. 배우자를 찾는다면 정제를 찾아야 되는데 이 정제가 안 보입니다. 물론 여기 편제가 하나 있어요. 이쪽에. 근데 이것도 뭐예요? 만약에 수, 임수가 있다면 이게 뭐예요? 고지기죠. 그래서 묘고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 판단을 하면은 배우자가 묘지에 빠졌다. 그래서 인연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배우자가 창고에 있으니 이 사람에게는 좋은 기운인데 창고에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묘와 고를 굳이 구분을 하기보다는 나에게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이 지지에 있을 때나 뭐라고 할 수 있다? 나에게 유익한 십성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사람에게는 목에 관성의 직장을 가져가거나 직업을 가지거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재성의 도움이 필요하잖아. 수가 있어야 토국, 수생, 목 할 수 있죠. 그죠? 또 우리가 격에서도 정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하죠. 식재관, 그죠? 이런 것은 식재관이는 이게 이제 격국에서 흔히 말하는 거죠. 때로는 사기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경우가 올 때는 무엇을 한다? 생해주는 것을 생하거나 설하는 것으로 이 격을 완성시켜준다 의미가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재성에 해당하는 것이 순대. 여기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빈털털이잖아요. 만약에 운에서 온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운도 한번 보자고. 운에서 수가 오는가 한번 살펴보는데, 수가 여기 뒤에 와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식재는 이게 생하는 거예요. 물론, 살상급효 또는 살상급인. 이거는 국격을 이루고 있을 때는 뭘 한다? 극해준다. 그죠? 이 상이래. 급제를, 저 상관을 말하죠. 그죠? 양인이 있고, 그죠? 그럼 양인은 이제 이게 뭐냐면 비겁이죠. 급제죠. 급제. 살상 효.
흔히 효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죠? 소위 편인이라는 것이 왔을 때 살이나 상 효신이라 효신 편인을 소위 이제 올빼미 효자를 쓰죠. 그죠? 올빼미 효자를 쓰는 게 이게 아마 올빼미 효자일 거예요. 올빼미 효자인데 올빼미 같은 게 이래 왔다. 이것이 올 때는 극하는 것으로 격을 극해줘야 된다. 요런 개념을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은 격을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격에 대한 상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간의 강약을 얘기할 때는 희용신이나 기구신이나 한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격을 말할 때는 이 격을 도와주는 그 요렇게 각각에서 도와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상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상신. 근데 이건 뭐 그냥 용어로만 알아놔도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소위 말하면 이 격을 용신으로 잡기 때문에 자평과 같은 이제 고전에서도 격을 용신으로 잡기 때문에 그 격이 온전할 때는 생해주는 것으로 오는 것을 상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간의 강약과 연결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희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희신. 자, 요런 개념을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가 먼저 이것을 하면서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금이나 운의 흐름으로 보는데 이게 저 도움이 될 만한 게 별로 없다. 아, 그런데 일간이 이럴 때 일간이 강하니까. 그죠? 일간이 강하니까 식재관을 쓴다 그랬죠. 그죠? 요런 식재관을 쓸 수 있는 이것을 찾아보자. 그러면 식재관에 해당하는 것은 목이죠. 관이죠. 재는 수죠. 식상은 금이죠. 그러면 금을 또 한번 보자고. 금을. 아, 요 시기에 금이 옵니다. 그죠? 요 시기에 금이 옵니다. 그 다음에 너무너무 많은 토나 목은 토를 생하는 기운은 뭐예요? 화죠. 그런 게 올 때는 다소 불리하다. 왜냐면은 이 사주는 인월에 기토니까 다소 쌀쌀하니까 화가 와도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미토에도 화가 있어요. 그죠? 아주 후끈후끈한 열기가 많은 이게 열토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열기가 많은 토가 있기 때문에 굳이 화가 와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천간으로 작은 기운이 올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 그래도 합을 하는 시기가 좀 있다면 좀 낫겠죠. 뭐 이런 시기도 큰 이 미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시기를 보면은 기토는 무토가 있어도 기토가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갑목이 있든 을목이 있든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용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축장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좀 하다가 나중에 나오는 데서 일간의 성향 분석을 할 때 이번에는 이런 부분은 우리의 자평에서 말하는 이런 기본 원리를 알고 있으면 좋겠다. 격을 정할 때. 왜 격을 정하냐면 일간의 강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만 가지고 격을 용신을 찾으려 하면은 여러분들이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반적인 것을 두루 기본 원리와 개념을 알고 접근을 하면은 훨씬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다. 또 하나 이제 설명을 하는 데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격도 우리가 이렇게 잡았잖아요. 조후도 한번 잡으면 돼. 이늘이면 다소 차지만 아, 요 화가 있다. 목이나 화가 있고 또 여기도 저 화가 있고 또 여기도 목이 있다. 그래서 크게 조후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괜찮겠다. 조를 신경을 쓴다면은 화가 와야 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화가 여기 있다. 화가 적절한 기운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죠. 왜?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화가 강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태하거나 게으르지거나 또는 이 강한 비겁을 생해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좋은 이야기나 정관의 행동을 하기보다는 본인의 힘으로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겠죠. 그래서 많은 굴곡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주상에 보이지 않는 재성을 추구하려고 가면 재성이 추구가 되겠습니까? 화토가 워낙 강하면 토가 너무 많으면 수가 뭐가 되냐면
완전히 약해진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수가 완전히 쪼라들어 버릴 수도 있겠죠. 그죠? 증발하는 것도 아니지만 수가 전혀 작용을 못한다. 그 다음에 화가 많아도 수가 팔팔 끓어버린다. 그래서 수가 작용을 못하는데 마침 없어요. 없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제가 여기 사주를 하나 적어놓은 게 이분의 배우자의 사주입니다.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이분에게 필요한 게 뭐죠? 수라 그랬죠. 수가 필요하고 또 이분에게 필요한 게 목이 필요하죠. 그죠? 초장에 이분에게 금이 온다면 이것을 격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잖아요. 성년기에. 그런데 수와 목이 필요한데 이 배우자를 보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것이 뭐냐면은 희용신이죠. 그죠? 수와 목이 희용신인데 이 배우자의 사주를 한번 봐보세요. 수, 목, 다 있죠? 목. 그런데 이 사주는 대단히 태왕하다. 극왕할 정도는 아니지만 태왕할 정도로 굉장히 또 아니면은 신강 사주 중에서도 상당히 강한 사주다는 거 보는 데서 상대적으로 남자가 좀 강하면 여자가 조금 약한 것이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부드럽거나 조금 신약하거나 이런 사주를 보는데 이 사주를 한번 보면은 토극수, 목극토, 화생토 하나 이렇게 천간에 있지만 통근이 되지 않고 뿌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기운은 뭐예요? 이제 우리 그냥 보자고요. 아, 묘월에 무토, 무청이 약하구나. 자까지 다 깔았네. 그럼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겠어요? 토의 기운과. 그죠? 토의 기운과 기본적으로는 토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은 토극수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 개 비견이 있으니까 가장 필요한 용신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다. 용신을 누가 가지고 있다? 아주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목이나 토를 이 사람은 다 가지고 이 사람을 줄 수 있어요. 다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대신에 이 사람은 또 토를 마음껏 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힘이 되어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배우자를 의지해서 삶으로서 두 개가 서로 좋은 음양의 결합에 의해서 완성체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이 시기로 보면 역시 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젊은 시기는 좀 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주를 적어놓은 것은 서로 용신이 서로에게 필요한 용신을 다 가지고 있다. 두 사람이. 그래서 큰 틀에서 말하면은 이분이 살아가는 데서 돈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배우자라. 그 상담을 하면서 제가 같이 배우자를 봤던 건데 이렇게 때로는 궁합을 볼 수도 있다.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 기토 오히려 여기는 뭔가를 하면은 나서서 하고 싶은데 나 힘이 없어요. 일을 벌리고 싶어. 여보 이거 저 한번 해보자. 우리가 먹고 살려면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차분하고 조용한데 힘은 있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나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이 될 수 있겠죠. 단 둘이서 하지 않는 시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힘만 믿고 하는 시기에는 돈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대운의 흐름조차 이렇게 힘이 강한데 일을 했다면 실패할 확률이 많았겠죠. 자기 사업을 했다면. 직장을 갔는데 직장을 가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고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고정적인 수입을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자기의 강한 기운이 올 때는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감옥이 많아도 소위 갑인의 뿌리가 있다 해도 이렇게 무궁무진한 뭐 토의 그 힘에 눌릴 수도 있잖아요. 기적이 눌리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가버렸다. 그리고 주변에 급제도 많다. 그래서 이 시기에 또 대운상으로도 별로 안 좋지, 그죠? 그리고 또 재성에 해당하는 것은 배우자도 되겠지만 육친 관계에서 현재는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하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 육친으로 보면은 아버지라. 그죠? 그러면 여기 아버지가 여기서 역할을 하기에는 수가 없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된다? 진설충을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수가 어떻게 되겠노? 정계충을 한다? 어느 시기겠어요? 대운에서 보면. 요 시기라. 실제로 이 시기에, 부친께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해놨지만, 뭐,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에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또 아이러니컬하게, 여기 용신에 해당한다는 을묘가 와 있는 이 시기, 이게 7, 17, 27, 37, 47, 57, 67, 요렇게 되는데, 7살 정도부터 약 17세, 만 17세까지 이 시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초, 중, 고등학교, 요 시기까지, 초, 중,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는 시기에 거의 해당하죠, 그죠? 그러면 75년이면 50년, 18살, 만, 그러면 19세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잖아요. 이 시기에 가장 이 사람에게 사회적인 지위, 부모님의 덕이겠죠, 그죠? 사회적인 지위나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우를 받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최고의 자리였다. 가장 좋은 시기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부모님, 부친께서 돌아가시면서 조금 흐트러지겠죠, 그죠? 근데 이 운이 또 이렇게 흘러간다? 물론 이 사람의 사주를 통해서만 부친을 보고 모친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부친의 사주를 직접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커버해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배우자다. 그럼 배우자는 언제쯤 만났을 것인가? 배우자를 만나는 시기도 이 시기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쭉 하면서 갑자 병진대운 이 시기에 병진대운에 병진대운에 요 임술개해 갑사 임술 개해 요 시기에 만났겠죠. 연애를 했겠죠. 근데 또 사주에 재성이 이렇게 없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배우자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세운의 흐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의 흐름을 한번 보여주는 것은 병진 대운의 임술 개해 갑자 그러면 없는 데서 찾아오는 건 뭐냐면은 결혼을 하는 시기는 뭐냐면은 일지와 합을 하거나 예를 든다면은 뭐 오미합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신자진 합이 되든지 또는 요 정제운이 오는 토의 정제운이 오는 시기에도 연애를 하거나 배우자 그러니까 재성을 만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강하게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해미합을 하잖아요. 그죠? 해미미에서 반합을 하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이때 만나서 이때 서로 간에 깊이 관계를 가지거나 또 서로 약속을 할 수 있겠죠. 이 시기가. 이게 아마 26, 7세 되는 시기, 26세, 27세 이런 시기예요. 그 다음에 갑자 운이 올 때 이 정간의 마음으로 다시 합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자진 합이 돼서 수의 기운이 좀 강해지죠. 그런데 자진 합이 여기 대운하고도 합이 되는 이 시기에 서로 결혼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